여행을 떠납시다. 잘했습니다. 이곳은 불교 용품하는 불교사인데,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힌트주로 된 그런 제품들을 고철로 처리했는데, 이제 남은 고철, 그리고 진열자, 또 쓰레기 등을 오늘 치우러 왔습니다. 무섭기도 하고, 재미있기도 하고, 신기한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. 작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 조심하세요. 그냥 무거운 거 놔두세요. 내가 할게. 그 무거운 거지요. 놔둬. 에이. 하지 마. 안 했어도 한다. 아이고. 그거 어째 올릴 건데? 진열장을 뺑 돌아가지고 중간에도 진열장, 다시 진열장까지 진열장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. 조심조심. 이거 좀 틀어주세요. 이거 좀 빼주세요. 응? 뭐? 유리 분리. 제가 안 왔습니다. 잘 가십시오. 애짠. 거의 닮았죠.
집에 넣어놓으면 되겠네. 다 좋은 것 같은데? 예? 어. 이런 건 좀 입을만 하네. 옛날에 도차 타고 다니면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그 느낌이 나네. 그때 참 오늘 어머니 아버지하고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. 일 겁 없이 많이 했어. 떨어지나? 어. 조심 조심. 자, 오늘 1차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진열대를 다 뜯고 나니까 진열대에 있었던 물건만 해도 한가득 됩니다.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. 오늘 안에 다 끝냈으면은 더 좋았겠는데 생각보다 물건이 많았고 또 진열대가 좀 해체하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. 남은 거는 모레 날 하루 더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다락방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는 건데 높이도 안 나오고 수그려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이 실려 있으니까 바도 치고 그물도 덮었지만 조심해서 무사하게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나고다TV의 코사장이었습니다. 우리가 안에 붙었는데 그냥 뭐 붙었는 거 아니고 3만 원씩 되어 있었는데.